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세기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후 7시부터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 중입니다. 현장에는 1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과 왕실 인사 500여 명이 여왕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 세계 41억 명이 장례식을 시청할 거란 예측도 있었죠. 런던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여왕의 장례식이 시작했습니까? 네, 조금 전 시작이 돼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영국 현지가 지금 오전 11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이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조금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인파가 조금 잦아들었고요. 대신 이렇게 제 뒤로 이렇게 경찰 인력들이 많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사실 이 도로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차량이 다녔던 곳인데 지금 도시 곳곳이 이렇게 차량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원의 사제가 집전하는 가운데 캔터베리 대주교의 설교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봉독순으로 진행됩니다. 55분간의 예배 뒤 2분 동안 여왕을 위한 묵념이 진행되고 백파이프 국가가 연주되면 장례식은 마무리됩니다. 이 장례식 후에 여왕의 관이 이 장례식이 열린 사원에서 버킹엄궁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웰링턴 아치를 거쳐서 런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런던을 상징하는 시계탑 빅 이 약 1분 간격으로 종을 울리는데 여왕의 마지막 길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이후 여왕은 윈저성으로 옮겨져서 남편인 필립공 곁에서 영면에 듭니다. 네, 이 현지 사정으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장례식장 안팎에 모인 사람들 몇 면이나 규모를 보면 세계의 장례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례식에는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과 국빈급 인사 500명 등 2,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영국에서 국장이 치러진 게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이후 57년 만입니다. 이 영국 정부는요, 이 장례식장 안팎의 추모객 무려 1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과 영연방 14개국의 구심점으로서 지난 70년간 영국 최장 집권 군주로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환으로 건강 악화 우려가 제기됐고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임명 이틀 뒤인 지난 8일 서거했습니다. 현대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여왕은 2차 세계대전과 동서냉전 등 굵직한 세계사를 겪으면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해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재임 기간 70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민들 대부분에겐 평생 함께했던 국가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여왕의 마지막 길에 수많은 추모객이 몰렸고 오늘 하루는 회사와 상점, 하늘길도 멈추고 함께해도 했습니다. 런던 현지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성앞을 가득 메운 군중이 일제히 침묵에 잠깁니다. 1분의 묵념을 마치고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 또 여왕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친 여왕이 영면에 들 최종 목적지 윈저성 앞엔 장례 전날부터 추모객들이 모여 여왕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엔 벌써 나흘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원 앞에는 이미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말에 올라탄 경찰들이 경비를 서며 왕실 초청 인사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왕과의 이별식을 가까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We wanna like be part of it. Yeah. Just we don't wanna miss it. 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영국 주요 공원과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영화관 125곳에서도 생중계되는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여왕의 장례식 날, 문을 닫은 이 대형마트 앞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영업 중단을 강제하거나 권고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점포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여왕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히스로 공항은 국장 기간에 항공기 100여 편을 취소했고 방송사들은 광고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Well, it's just one night and day out of our lives, you know. Elizabeth gave us, you know, 70 years. 시민들은 온 마음을 다해 지난 70년간 영국을 상징해온 국가의 어른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일이 흔치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들뿐 아니라 왕실, 왕족까지 총출동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한 셔틀 버스에 같이 타고 이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국 정상들의 조문 모습을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왕족들이 셔틀버스에서 내려 장례식이 열리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바로 앞에서 걸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경호원에 둘러싸여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는 평소 모습과 달리 언뜻 보면 일반 조문객과 차이가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경우와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해 각국 정상과 왕족들도 장례식장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셔틀버스를 타고 장례식 시작 약 1시간 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개별 차량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인사는 테러 위협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정도입니다. 그 외 나루히토 일왕을 포함해 대부분의 주요 정상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각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자국 정상들의 개별 이동을 요청하거나 주치의나 통역 동행, 개인 공간 등을 요청했지만 영국 정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영국의 한 코미디언은 이런 상황을 두고 45분간 세계의 실제 지도자는 버스 운전사라며 지난 40년간 유엔이 해온 일보다 40분간 버스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생전 여왕 회고도 화제가 됐습니다. When the Queen had us to the castle for tea and we were joking crimpets, she kept offering me more. I kept eating everything she put in front of me. 영국 정부는 장례식에 대다수 국가를 초청했지만 전쟁과 인권 유린 논란을 빚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미얀마, 시리아 등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영부인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하고 북한과 이란은 정상이 아니라 대사가 초청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죠.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과 만났는데 이 국왕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취임 후 첫 조문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런던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노은지 기자 불러보죠. 자, 노 기자, 대통령도 지금 국장에 참석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시작된 국장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급 인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런던에 도착한 직후에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카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등 영국 왕실 가족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초 리셉션 참석 전에 여왕의 관을 조문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조문 홀대 논란도 있었죠. 대통령실은 오늘 국장이 끝난 뒤에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문 홀대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말로 국내 정치를 위해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런던 도착이 늦어진 각국 정상들은 영국 왕실과의 일정 조정을 거쳐서 오늘 조문을 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김건희 여사도 계속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지금 소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3개국 순방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일정은 없이 부부 동반 일정에만 소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리셉션 때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 방문 때 만났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를 만나서 유엔 총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불거진 영빈관 신축 논란 등을 감안한 듯 윤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의 대화를 나눌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와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곽 기자, 네. 지금 어떤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실시간 현장 모습인데요. 장례식은 영국 현지 시각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지금 오후 7시부터 영국 국교 성공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약 지금 1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사원의 중앙 제단이 앞에 있고요. 찰스 3세 그리고 카밀라 왕비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에 여왕의 관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 관이 놓인 바로 저 장소에서 여왕은 1953년 대관식을 치렀었고요. 첫사랑인 필립 공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성가대석과 신도석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찰스 3세 등 왕가 가족들과 각국 정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성공의 예배 양식에 따라서 약 55분간 진행됩니다. 화려한 성당과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왕이요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장례식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한 게 있다면서요. 예, 이번 장례식은 여왕이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영국의 한 상원의원이 현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여왕이 길고 지루한 장례식은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원과 왕실 예배당 합창 당원들의 합창도 넣고 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장례식을 원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인 장례식 마지막에는 마지막 임무라는 뜻의 라스트 포스트라는 곡이 연주됩니다. 바로 이 곡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웅장한 이 연주가 끝나면 2분간 여왕을 위한 묵념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영국 전역이 멈추는데요. 여왕이 특별 요청한 전속 파이프 연주자가 추모곡을 연주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끝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여왕의 관은 다시 총포차에 실려서 런던 하이드파크 옆에 있는 웰링턴 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이 루트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영국 국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여왕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가량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런던 도시를 상징하는 시계탑 빅벤이 1분 간격으로 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빅벤 종에는 가죽을 씌워서 무거운 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이드파크에서도 역시 매분 간격으로 예포가 발사되면서 여왕과 작별을 합니다. 이후 윈저서 등으로 이동해서 내부의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가족들만 참여한 비공개 예배가 진행되고 지하 왕가의 납골당에 70년을 해로한 필립공 옆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갑니다. 이때 영국 왕실 보석 담당자가 여왕의 관에서 제국의 왕관을 수거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여왕의 제국의 관입니다. 화려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317캐럿의 컬리넌2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장식되어 있고 약 3,000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에서 내림으로써 여왕은 비로소 왕관의 무게를 벗는 겁니다. 정말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인 거죠. 자, 저희가 세계의 장례식으로 부르곤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요. 실권 없는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서 조문록에 직무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세계 존경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큰 어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상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의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왕이 눈을 감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게 있다던데 네. 공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왕의 유언장은 최소 90년간 왕실 금고에 봉인이 되는데요. 고위 왕족이 사망을 하면 유언 집행자가 런던 고등법원에 유언장을 봉인하는 것을 신청하는 관습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왕의 유언 내용이나 사유재산 상속 등은 알기가 힘듭니다. 다만 여왕은 불륜녀 이미지로 영국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샀던 찰스 3세의 부인 카밀라 왕비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2월 여왕이 찰스가 왕이 된다면 카밀라를 왕비로 불리길 바란다 이렇게 카밀라 왕비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1%였던 카밀라의 긍정 여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3%까지 올랐습니다. 네, 여왕 장례가 마무리되면 이제 찰스 3세가 군주가 되잖아요. 네. 대관식도 곧 열리겠군요. 네, 이제 찰스 3세의 시간이죠. 하지만 당장은 대관식을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결혼식과는 달리 대관식은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왕도 본인의 대관식을 진행하는데 총 1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였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핥히고 간 지 불과 2주 만에 태풍 남마돌이 접근하며 오전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철저하게 대비했고 태풍도 일본 쪽으로 치우쳐가며 예상보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영남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철탑이 반으로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윗부분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잔해들이 골프 연습장 내부를 덮쳤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40m 높이 골프 연습장 철탑 6개가 무너졌습니다. 화물차 덮개가 활짝 열려있고 소방대원들이 절단 작업을 벌입니다. 울산대교를 건너던 5톤 화물차 덮개가 강풍에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2개 차로를 막아 한때 울산대교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부산 오륙도에는 초속 33.9m, 시속 122k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부산 해안가 곳곳에서 도로 표지판이 넘어지고 주택 담장이 파손됐습니다. 영남 남해안과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 때보다는 집중호우 강도가 약해 비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좀 쓰시지. 혹시나 이제 물이 또 바닷물이 넘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만하기 다행이죠.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태풍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서는 갯바위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태풍 영향으로 4m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고 투입해 선천기. 수색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도 다쳤습니다. 동해 망산 해변에서는 4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이 특히 걱정이 컸습니다. 임시로 둑을 쌓고 장갑차와 고무보트까지 준비했는데 우려했던 상황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둑이 무너지고 가드레일이 비틀어진 채 남아있는 개천 옆에 임시 제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흙주머니로 급히 쌓아올렸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둑이 튼튼하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그 믿을 수가 없죠. 태풍을 어느 선에서 올지 미지수 아닙니까? 2주 전 태풍 힌남노 때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어젯밤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지난 6일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인근의 다른 마을. 범람한 강물에 살림살이와 집을 잃은 주민들은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소식에도 대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온당계가 피신방은 뭐하지? 다른 준비로 말 거 없지 뭐 이제 다음은 당할 거 다 당할 거는 이럴 거 다 이러는데. 포항에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6.7mm. 태풍 힌남노 당시 400mm 이상 쏟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비해 소방서 등에서 대기하던 해병대 장갑차와 고무보트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항 구룡포에는 초속 29.3m, 시속 105km의 강풍이 관측되면서 병원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9월 태풍만 벌써 2개. 포항 시민들은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반도를 비켜간 태풍 남마돌은 현재 일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따라 느리게 북동진하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최소 한 명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신칸센도 멈췄는데 사고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굽이치는 강물이 전하는 충격으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논밭과 비닐하우스는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집어삼켰습니다. 초대형 가을 태풍 남마돌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도심에선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 있던 크레인이 휘어졌고 건물 옥상 간판은 90도로 쓰러져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아름드리 고목도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남마돌이 처음 상륙한 미야자키현은 사흘간 10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내릴 양의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 상륙대만 해도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던 남마돌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시속 35km로 속도를 높여 일본 열도를 관통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마네현 인근으로 이동 중입니다.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선 차량 침수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산사태로 40대 남성 한 명이 의식을 잃는 등 강한 비바람에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규슈와 주고쿠 지역 25만 가구가 정전 피해도 겪었습니다. 강풍 피해 우려에 규슈 신칸센 열차는 운행을 중단했고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에 있는 도카이도 신칸센 열차편도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 남마돌 경로에서 870km 떨어진 도쿄도 점차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쿄역 천장에서 비가 새 긴급 보수 작업도 벌였습니다. 이곳 도쿄에선 하루 종일 폭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 거센 돌풍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1991년생 31살 전주환.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붙잡힐 것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미리 초기화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 죄송할 뿐입니다. 전주환이 이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거될 상황에 대비한 걸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이 일회용 샤워 모자를 쓴 것도 모자라 공업용 장갑까지 끼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주환은 흉기를 잘 잡기 위해 꼈다고 진술했지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장갑을 꼈을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전주환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범행 당일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샛노란 점퍼를 입은 점은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점퍼를 입은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샛노란 점퍼를 입고 걸어가는 전주환.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일회용 샤워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했지만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샛노란 점퍼에도 계획 범죄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겉과 안의 색깔이 다른 양면 점퍼로 확인됐는데 범행 직후 뒤집어 입기 위해 준비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쪽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진회색으로 전주환은 구속영장 심사 당시 점퍼를 뒤집어 입고 출석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5일부터 피해자가 살던 옛집을 세 차례나 방문했는데 범행 당일과 같은 점퍼 차림에 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때도 범행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근무지뿐 아니라 옛 주소까지 알아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약 직원은 그 메트로넷으로 어떤 특정 개인의 그 주소를 알아낼 수 없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에게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전주환이 내부망에서 주소를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사가 성범죄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정보 접근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건데요. 팩트맨 팀이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확인해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겁니다. 법 시행 후 확정된 스토킹 사건 판결, 열람이 제외된 두 건을 빼고 모두 156건이었는데요. 집행유예가 절반을 차지했고 실형은 38건, 24%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실형 선고율보다 낮은데요. 달리 말하면 가해자의 70% 정도가 법적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정상 참작을 원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든 게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단 두 건만 실형이 선고됐고 11건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스토킹의 경중도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석 달 동안 100번 넘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로 살해까지 언급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전화 연결 시도가 대부분이라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집을 찾아갔는데도 가해자가 이사를 해서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본 판결도 있었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스토킹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어떻게 선고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고 처벌도 약한 겁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스토킹 범죄는 빠져 있어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 당분간 방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오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대론까지 거론되며 압승이 점쳐졌지만요. 입당한 지 1년도 안 된 호남 재선 의원과의 표차가 19표에 불과했습니다. 친윤 그룹에 대한 반감 탓이다, 윤핵관이 분열한 탓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어느 쪽이건 대통령 부담은 커졌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원내 사령탑으로 돌아온 겁니다. 당 상황이 위중하다며 꽃다발 수여도 없는 당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주 의원은 106표 중 61표를 얻어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입당 9개월 차인 이용호 의원과의 표차는 19표에 불과했습니다. 윤심을 내세운 주호영 추대론이 불거지며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변이 아니다, 윤심 논란 등 다들 쌓였던 불만을 임명선거에서 표출한 것이라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친윤 그룹에 대한 초재선 의원들의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투표에 앞서 윤심에 날을 세웠습니다.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 뭐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우중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친윤 그룹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일명 윤핵관들이 분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로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 여야는 각자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에 화력을 집중했는지 윤수민 기자와 함께 보시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책으로 맞섰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인사 참사도 있고 재난 대응에 대한 참사도 있고 외교 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영빈관 신축 논란을 두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연다고 그랬어요. 광화문 시대 열면 영빈관 어디서 할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의 국방부 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의 예산을 숨겨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겨냥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죄가 있다면 제1야당의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범들보다 더 깊숙이 이런 주가 조작에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시지 않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여야는 내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등을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불법성을 정부가 조사 중이죠.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지을 수 없는 곳에 설치한 뒤에 정부 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요. 그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정부 기관이 살펴보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만 매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금융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 투자했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은 태양광 발전소의 부적 합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3년간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4곳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조사만 내놓은 겁니다. 의미 없는 조사만 해온 셈이지요. 금융지원 선정 과정이나 설치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태 조사에 투입된 세금만 지난 3년간 총 2억 3,900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태양광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들이 조사 용역을 맡았습니다. 현장만 가봐도 쉽게 가짜 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적 대출만 1,400여 건, 액수로는 1,847억 원이라며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11야랑 정치부 김빈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거니 박거니 오늘의 주인공 누굴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보통 당 회의가 열리면 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이 차례대로 각자 발언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요즘 민주당은요, 주거니 박거니 회의가 달라졌습니다. 훈장병 전투와 319억 삭감. 축구화 20억 삭감. 정의 충돌에 매도 95억 삭감. 여러분. 더 과간인 건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황당하고 한심하고 네. 기가 차네요. 속상합니다, 정말. 이런 초보자 감세만 안 하면 이런 거 전혀 안 깎아도 되잖아요. 그 원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여긴 동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논의 방향을 모아가네요. 네,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려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요,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아까 전철의 의원이 회의 때 우리 아내는 법앞에 품절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지난 12시까지인가요? 사범위 관련해서 일단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대표님 바로도 본인이나 부인 수사와 관련 얘기도 일절 안 하고 있죠? 네, 대응을 안 하는 건요 또 있습니다.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성들은 집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이 있었고 어떤 발언이나 의견은 없으셨던 걸로 최고위원들 의견이 있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카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는 걸 우려해서 신당역 사건에 침묵하는 거라면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경고 제명 또 국회의원 메시지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네, 오늘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메시지 내용 한번 보실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죠 라고 답하고 있죠. 내용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마침 윤리위가 이제 어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절차를 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좀 윤리위에 개입했다 이런 오해를 살만도 해요. 그런데 정 위원장은요, 저 문자가 오늘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임명 전인 8월 13일에 보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날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양두구육을 언급한 날이죠.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당과 당원들에게 퍼부은 날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비대위원이 되기 훨씬 전이죠.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유상범 의원은 당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면서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날인데 바람 잘 날이 없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엔에도 제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 유엔에 제소하면 유엔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도 됩니다. 네,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단풍잎 돼지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국에서 건너온 외래종인데요. 아주 악질입니다. 번식력이 대단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이 사람들에겐 꽃가루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요. 남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방관입니다. 정다은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경기 포천시의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렇게 풀이 무성한데 학부모들은 이 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은 물론 도로 너머에도 광활한 풀밭이 이어집니다. 36만 제곱미터, 10만 평이 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자란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군락지가 생기면서 아이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꽃가루 때문입니다. 계약을 한 8월 중순으로 해요. 그러면 꽃 그때 보면 돼지꽃도 피면서 9월 때를 따면 이제 꽃가루도 날리고 하니까는 콧물 제치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안쓰럽다고요. 문제의 식물 이름은 단풍잎 돼지풀. 지난 1999년 생태계 교란식물 1호로 지정됐는데 꽃가루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미국에서도 악성 잡초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번식력이 강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식물로 환경부는 16개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경기와 강원 일대에서 남부지방으로 확산돼 낙동강 하류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노란색 꽃가루가 묻어나옵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9월이 되면 성인도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그래서 뭐 그냥 이비인후과도 다니시고 다들 장독대 뚜껑을 문 열어놔.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 지난 2016년 한탄강댐을 세우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수구역으로 사들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은 풀밭을 사실상 방치해온 상황. 8월 초에 이제 항의 방문을 수자원공사로 했었어요. 이걸 제거를 해달라고 방문을 했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추석 한 2, 3일 전에 한 분이 내려오셨더라고요.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달 민원을 제기했고 공사 측은 그제서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 퇴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어른 무릎 정도 높이였다가 한 비가 오고 한 10일 정도 사이에 어른 몸 감쌀 정도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밭과 한삼덩굴은 다른 식물을 휘감고 올라갑니다. 빈틈없이 뒤덮어 햇빛을 차단한 뒤 고사시킵니다. 한삼덩굴은 가시밭은 나무에 올라가면 1년 이내 나무 고사하고 농약보다 더 무서운 식물이에요.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행객의 옷이나 신발 아니면은 포장재, 목재 등의 산업용 물자나 운송 수단에 붙어서 들여오거나 인접 국가로부터 바람과 해수의 흐름을 타고 비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 국내 생태계를 뒤흔들며 주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교란식물들. 확산 방지를 위한 제거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LG생활건강의 물티슘 제품 일부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두 달 전쯤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알려진 것보다 거의 10배 많은 7만 6천 개가 시중에 풀렸고 98%는 회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이미 써버렸다는 거죠.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물티슈는 베비언스 올리 7 에센셜 55, 제조 번호가 11Q인 7920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MIT, CMIT는 수많은 호흡기 질환자를 낳은 핵심 성분. 하지만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니 유해 물질이 검출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가 당초 알려진 양의 9배가 넘었습니다. 물티슈 위탁 제조업체가 오염된 부직포 한 로를 다 써 만든 제품이 7만 6천 개나 있었던 겁니다. 식약처와 LG생활건강이 초기 문제 제품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LG생활건강은 7만 6천 개 중 정상과 비정상 제품이 섞여 있다며 회수 명령이 없던 제품까지 이미 32만 개를 자진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 7,920개 가운데 회수된 건 2%인 161개에 불과했습니다. 문제의 물티슈는 지난해 11월 생산됐는데 회전 주기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인 물티슈를 대부분 이미 사용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외출 시에는 특히 물티슈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쓰고 있는 물티슈에서도 검출될까 봐. 식약처는 LG 생활건강에 물티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위탁 제조업체에는 제조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G 생활건강은 대국민 사과문을 띄우고 올해 안에 물티슈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 달 만에 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50인 이상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공연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야구 때는 마스크 없이 응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 2만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나 대형 콘서트, 대규모 집회 때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되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지만 50명 이상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함성과 합창 등으로 침방울 전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흠뻑쇼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마스크 그런 규제가 있긴 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턱스크를 한 경우도 많았고. 갔다 온 지인들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스크를 끼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벗은 분들이 좀 많다고. 정부의 코로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야외 스포츠 경기와 공연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을 야구 때는 마스크를 벗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경기나 공연장에선 대부분 한 방향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코로나 전파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입국 후 24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미크론 이후 해외에서 세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7일 격리 의무 기간을 4, 5일로 줄이거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조치는 올겨울이 지나고 내년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대만은 사흘째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규모 6.8의 강진이 강타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고 오늘도 여진이 계속되며 불의 고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연 특파원입니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천장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천장 골조까지 폭삭 무너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달리던 오토바이는 갑자기 덮친 돌과 흙더미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탁자 위 물건들이 떨어지자 부모는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탈출합니다. 이틀 전 오후 규모 6.4의 강진으로 시작된 대만 지진은 어제 6.8의 강진을 포함해 현재까지 148회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공장에서 떨어진 기계에 머리를 맞아 한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46명에 달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산악지형에선 600명 이상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규모 5.0 이상의 余震势必还会有一些会在近期内发生，所以民众一定要提高警觉。 대만은 세계 지진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이른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 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지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빌린 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른바 영끌은 금세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아껴서 재테크하는 짠테크가 대세입니다. 많이 걸으면 높은 이자를 주는 적금도 나왔습니다.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일훈 씨. 평소 한 핀테크 앱에 만보기를 켜고 다니며 하루 최대 140원 포인트를 받습니다. 포인트가 5천 원을 넘으면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퇴근 후에 산책을 하면 하루에 만 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쌓아서 어떻게 쓰세요?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나와서 참 쏠쏠한 것 같습니다. 고금리와 증시 급락 여파에 지난 7월까지 금융기관에 쌓인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대비 120조 원 급증했습니다. 금융사들은 갈 곳 잃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색 예적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이달 초 1년간 총 걸음수에 따라 최대 연 8%포인트 금리를 더해주는 적금을 내놨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최대 연 3.3%포인트 금리를 얹어주거나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도 있습니다. 돈을 하루라도 넣으면 연 2%대 이자를 주고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도 인기. 한 인터넷은행에 매일 이자 받기를 활용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가 붙어 복리 효과가 납니다. 주식 대신 안전한 예적금을 선호하는 한 30대 직장인은 지난 6월 이후 정기예금 4개와 적금 5개에 가입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 주기를 짧게 잡아서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챙겨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 이하로 낮은 상품이 많아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힙합 댄스로도 불리는 브레이킹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춤꾼이 많은 브레이킹 강국인데요. 올림픽 전초전인 세계선수권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비보이가 힙합 음악에 맞춰 묘기에 가까운 회전 동작을 선보입니다. 경기장을 달구는 비걸의 현란한 스텝과 기술은 브레이킹의 백미입니다. 비보이와 비걸은 힙합을 구성하는 4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두꺼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브레이킹은 2년 뒤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데뷔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춤꾼들이 대거 참가하는 세계선수권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섭니다.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여자 대표팀의 간판은 남성 못지않은 파워무브를 갖춘 김예리입니다. 세계선수권이 파리올림픽을 가기 위한 첫 대회거든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한국은 비보이 국가 랭킹에서 2위에 올라있는 브레이킹 강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캐나다의 추격이 거셉니다. 남자부 선발전 1위 김종호는 장기인 독창성에 승부를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외국 비보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느껴보고 싶었는데 많이 좀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좀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파리에서 금빛 비상을 꿈꾸는 한국 브레이킹. 올림픽 전초전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내일 오후 일본 센다이 인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이 멀어지면서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올 텐데요.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30도 안팎의 낮더위를 보였던 서울과 광주는 내일 24도, 25도에 그치겠고요. 아침에도 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2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모레까지 전 해상에서 높은 물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 여왕 장례식을 거치면서 영국의 큐 문화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큐는 줄을 선다는 의미인데요. 여왕 조문하려는 국민들이 몰려서 24시간 줄을 서는데 이 불평은커녕 도넛과 차를 나눠 마시면서 질서 있게 즐기는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13시간 줄을 선 축구스타 베컴. 우리 모두는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말을 했다죠.
영국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큐 문화, 여왕의 마지막 선물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역사가 된 조문 행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